그 뉴스 클래스 경제 문제 다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우리 장 PD께서 채팅방에 올려주신 댓글 준비하고 계신데 제가 깜빡했어요. 흥분해갖고. 자, 장 PD님 간단하게 채팅방에 올린 댓글 좀 우리 시청자분들의 얘기 좀 들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르헨티나 얘기가 했었죠. 마틴 킴님, 이대로 가면 한국도 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인내천님, 경제대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부패 정치로 몰락. 우리 모두 정신 차립시다. 네, 보라님, 부정 비리가 많아야 용화대 입성 가능합니다. 카넨 카네모토님, 아이디도 그렇고 일본 현지 소식을 가끔 전해주시는데요. 아마 일본에 계신가 봅니다. 친검사들, 전문성도 없는 인간들 아무데나 세워놨는데 정책이 멀쩡한 게 나올 리가 없죠. 달콤세코님, 김순호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런 몹쓸 인간들이 몰래 숨어 살아도 모자랄 판에 뻔뻔함이 분노가 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뉴스 코멘터리에 대해서 응원해주시는 댓글을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아, 그런 거 좀 많이 읽어주세요. 네. 반민튀김님, 시청자가 만 명씩 보면 좋을 텐데 너무 좋은 뉴스 코멘터리, 유 교수님, 네. 박 교수님 등 스태프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주니와님도 정규 프로보다 유익한 프로네요. 많이 홍보돼 많이 보면 좋겠네요. 저희 서울의 소리랑 생활정치 정규 프로그램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채홍님, 뉴저지에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와. 계속 응원해주신 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 거룩한 분노라고 한 분이. 아,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채팅방에 올려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봤을 땐 이게 민심이고요. 이게 여론입니다. 여러분. 이 레거시 미디어, 특히 기업하고 건설회사하고 유착되어 있는 일부 언론들의 그 종용된 이 압박적, 조작적 여론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팅방에 올려주시는 글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감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아, 이게 맞아. 그래. 근데 이게 아니었는데 아, 맞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것이 여론화되고 공론화된다. 그것이 바로 민심으로 간다. 아, 이건 역사에 항상 그랬습니다. 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토모님 감사합니다. 동현선님. 자, 제 옆에는 항상 금요일 날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 김봉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봉신의 여론 진검 승부. 오늘도 상당히 많은 것을 준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대통령에 대한 그 뭐죠? 직무수행 평가? 예, 직무수행. 예, 저 자료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네, 대통령 평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예, 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제 100일 관련해서 이제 주요 방송국들 네. 여론조사 결과 발표했는데 대부분 비슷합니다. 긍정평가가 한 30에 조금 못 미치게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ARS 조사에서는 30을 약간 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예, 전화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아직 30에 약간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JTBC 예. 결과인데요. JTBC 겁니까? 예, 예. JTBC가 네. 이제 글로벌 리서치에 맡겨서 14일, 15일 이틀간 조사를 했습니다. 아, 연휴 때 한 거네요, 그럼요. 예, 예, 예.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네.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긍정이 29.9니까 30 딱 나왔죠. 네. 부정이 66.8입니다. 그래서 네. 국민 3명 중 2명이 지금 부정하는데 특히 여기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지금 50 나왔습니다. 그게 크네요. 상당히 2명 중 1명은 매우 잘못하고 있다. 이게 보통은 가운데 다소 이제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어느 정도 잘못하고 있다. 요게 좀 두툼하게 이제 높고 네. 양쪽에 매우 잘하고 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그거보다는 좀 적은 이 분포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은 민심이 요동치고 있네요.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2명 중 1명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네. 아, 예. 국민 민심은 지금 현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서운한 눈빛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과반을 넘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군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네. 현재 민심이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령대로 보면 특히 네. 이제 일을 많이 할 30, 네. 50대까지가 아, 예. 부정평가가 좀 우세하게 나왔다. 이렇게 좀 발표가 됐는데. 사회 주축 세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봤는데 예.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다. 네오정부다. 우세하다. 그러니까 긍정이 좀 많이 좀 적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4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45.6%니까 상당히 그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준비하신 데이터는 직무 수행을 잘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긍정 전망과 부정 전망에 대한 데이터죠. 보통 경제도 그렇고 지금 어떠느냐 경제를 평가해 달라 이러면은 더 박한 평가가 나오고요. 전망을 해 달라 이러면 그래도 이제 약간 좀 낙관적인 기대가 좀 섞여 있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긍정 전망을 따지면은 긍정이 이제 앞으로 잘할 것이다. 41.1, 부정이 56.5. 부정이 그래도 이게 좀 많은 편이죠. 매우 잘할 것이다. 기대감 때문에 그래도 좀 기대해보자. 긍정이 많은 것이 일반적인 여론조사인데.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되면 긍정이 이제 과반 넘어줘야 이제 절반을 넘어줘야 과반이 돼야 이게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긍정이 저 수치도 그러면은 지금 한 30 정도가 평가로서는 30 정도 긍정. 전망 잘할 것 같으냐가 40 정도니까 10%포인트 정도 더 많지 않느냐. 긍정 전망이 평가보다 그럼 많은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지금 100일 수준에서는 저게 이제 과반 돼야 맞지 않느냐라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전망치도 지금 조금 아쉽죠. 그렇게 따지면은 국민들이 지금 매우 잘못할 것이다가 38이면 10명 중 4명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100일 시점에서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굉장히 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정도라고 하면 서운함이 굉장히 아주 깊게 배어 있다.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이 수치로 또 정확하게 증명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아까 평가에서 따지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부정평가는 30입니다. 물론 이제 자당 대통령이니 긍정평가가 이제 60.45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당연한데 부정평가도 30 정도 나온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알고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그렇죠. 뭐 대통령께서도 이제 보고는 받으실 텐데 좀 이게 좀 분명하게 뭔가 조치가 나와야 될 시점이다. 뭐 이런 보시다시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투표했다고 응답한.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대통령이죠. 현 대통령에게 투표했다. 당시 후보에게 라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에서도 부정평가가 38.8이면 10명 중 그 투표했다는 사람 10명 중 이제 4명인데요.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지금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셨던 유권자분들의 마음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중에서 4명이 10명 중 4명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부정평가한다고 유보층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긍정평가도 58이니까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보층도 조금은 있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그 당시에 기대를 했던 그분들은 어떤 기대를 했느냐 뭐 이런 정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전망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억에 남는 정책.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요소. 기억에 남는 정책.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윤석열 정부의 기억에 남는 정책이 무엇인지 좀 채팅방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차트가 있는데요. 나왔나요? 기억에 남는 정책이 이게 항목 제시형입니다. 항목 제시형이라는 거는 이게 전화 면접 조사니까 면접원 전화 조사원이 불러주는 거죠. 이거를 불러줬을 때 이제 선택해 하는 건데 사실상 저는 요 문항을 만든 연구원도 그 이걸 이 문항을 만든 그 조사 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굉장히 그 좀 곤혹스러울 수 있겠다. 왜냐하면 뚜렷하게 어떤 정책을 불러줄 것이냐라는 거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 이게 이제 정책으로 얼마나 지금 사실 100일 시점이니까 이게 다 정책으로 추진됐다기보다는 그 의지를 밝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 의지를 밝히는 내용 중에 이 정책이 과연 그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는 가령 제 생각엔 법인세 인하라든지 이런 건 정책일 텐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다. 저 정책도 정책인지 아닌지 정책은 맞는데. 아니 그 얘기했으니까 청와대에서 나왔다. 나왔으니까. 뭐 그 카리스마적 뭐 대통령에서 단계.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제 의미는 있는데 이걸 불러줄 때는 좀 곤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그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탈원전 정책 폐기가 이제 12.9인데 행안부 신설, 경찰국 신설, 그다음에 여가부 폐지, 민정수석실 폐지 이런 내용들은
조직의 어떤 변화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근무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책이 사실은 국민들의 어떤 그 삶과 직결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 그 정책으로서 불러주니 사람들이 없다도 17.7입니다. 예, 없다도? 그쵸? 예, 많죠. 예.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합치면 50 정도는 민생 이슈는 아니에요. 민생 이슈는. 제가 봤을 때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이라든지 법인세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가지고 그러면은 저게 전기세 인하로 이어질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이 되면은 거기까지 가면은 이제 민생 이슈가 될 텐데 저것도 좀 굉장히 좀 큰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은 민생 이슈로서의 정책은 지금 뚜렷하게 이제 나오지 않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걸 선택도 많이 안 합니다. 네. 더군다나 이 문항 이전에 뭘 잘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통령실 그건 이제 오픈 문항인데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잘했다라고 머릿속에서 떠올린 사람은 1%입니다. 아 이건 부정적인 거군요. 이거 29.5%는 그죠? 그래서 저거는 좀 좀 긍정 평가라기보다는 여기서 보시면은 네. 진보 성향자 중에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가장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 성향자 중에서는 탈원전 정책 폐기가 24.9, 그러니까 25 정도 나오니까 저게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내용은 그 뭡니까? 이념적 균열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선택한 그런 분들은 마음속에서 별로 저 정책에 대해서 기억은 남는데 이게 좋게 기억 남느냐 아니면은 좋지 않게 기억 남느냐라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인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게. 그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여기 나와 있는 민정수석실 폐지 문제를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잖아요. 예예. 국민들은 전혀 뭐 그렇죠. 아니라는 게 딱 여론조사에서 증명이 되네요. 예예. 2% 나왔기 때문에 기억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고. 남는 거죠. 대통령만 기자회견에서 그냥 메아리 친 거네. 예예. 예. 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영역별 이제 그 부정평가, 긍정평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10명 중 2명은 아까 나왔습니다만 기억에 남는 정책이 없다. 기억에 남는 정책이 없다. 그 내용이 한 17.7입니다. 직무 영역별 수행평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요? 영역별입니다. 예, 그래프가 또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부정평가가 전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네. 민정수석실 폐지와 관련된 것들을 대통령께서는 뭐 좀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근데 민심은 약간 좀 장관 및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서 부정이 73.4, 75 정도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는 4명 중에 3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뭐 밥을 4명이 먹으면 그 중에 3명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또 여기에서 매우 잘못했다가 50입니다. 절반은 또 매우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지금 이게 이제 법무부로 갔다고는 하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효과, 그게 잘 됐다. 아, 폐지보다는 폐지해서 잘 됐다. 이렇게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좀 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 인사 부분 이게 조금 그 효과가 나중에라도 더 나타나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은 서운한 마음들이 많다. 국민 중에. 이거 굉장히 그 아픈 부분인 것 같아요. 맨 밑에 지금 부정평가 73.4 나왔다라는 거. 아 굉장히 이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인사 부분에 대해서. 국민 통합 및 갈등에서도 굉장히 높네요. 부정평가가. 그렇습니다. 예예. 예. 그 국민 통합. 저는 사실은 저기 두 번째에서 공정 및 정의가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해주는 그 이 정부의 그 국정 기조를 이야기해주는 그 두 단어일 텐데요. 거기에서도 부정평가가 62.8입니다. 아, 이거 굉장히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참 조금 더 대통령실이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정과 정의에 맞는 무엇인가 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공정과 정의를 외치고 대통령께서는 이제 당선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100일 시점에서 아 부정이 62.8이다. 이건 진짜 아픈 아니다라는 거죠. 예, 긍정은 34인데 저건 3명 중에 1명 꼴입니다. 근데 이제 부정이 저렇게 많은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민생, 방금 말씀하신 국민 통합, 소통 방식 이런 거 전부 다가 지금 60%대로 부정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100일 성적표는 참 어느 분입니까? 낙제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과락이죠 이건. 예, 낙제입니다 이거는. 아, 예. 낙제죠. 예. 근데 아직은 이제 외교 안보 같은 경우에는 36.9니까 희망은 있다라고 네.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민께서는 국민 많은 유권자분들 국민께서 이걸 어떻게 보실지 아, 참 아픈 대목이 많습니다. 예, F거든요, F. F. 아, F죠, 그렇게 보십니까? F, 예, 예. F죠. 20, 예. 30, 36이 F죠, 아예. 아, 예. 근데 F인데 이거는 예, 예. F는 이제 뭐 C까지만 재수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 예. 과목을 못 들어요, 앞으로. 아, 예, 예. 그래도 이제 남은 시간이 많으니 네. 뭐 대통령실에서도 좋은 정책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이겨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려면 이런 민심 여론 잘 참조하셔야 되는데 예, 어떻게 뭐,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자회견 할 때도 보면 뭐 예. 이벤트성에 뭐 그런 걸 안 하겠다 그러는데 예. 그런 걸 모르겠습니다. 잘 판단하시겠지 뭐 예. 지금 이 정도로 여론이 악화되어 있다는 것이 예. 통계적으로 그죠? 각종 예. 여론조사에서 증명이 되고 있다. 이 인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진짜 인사. 저는 이 인사라는 부분이 이게 보수층에서도 56.8이니까 과반입니다. 아. 부정이. 윤 대통령께 이제 후보 시절 투표를 했다는 사람들 거기서도 네. 과반이거든요. 인사와 관련해서는. 네. 이 부분은 조금 뭐가 좀 대책이 좀 정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그 예. 갤럽에서 한 주 횡보했거든요. 예? 더 이상 안 빠지고 추가 하락을 방어하고 한 주 횡보했을 때 박순애 장관 사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사죄를 하고 죄송하다 하고 국민 앞에 그리고 사퇴를 했을 때 조금. 그러면 좀 보자. 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보수층,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분들까지도 또 투표하셨던 분들까지도 이랬다라는 거는 이거 정말 다시 봐야 돼요. 인사는. 이거는 지금 빨간 등이 켜있다. 빨간 등이 켜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뭐 별 사람도 안 바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강 기조로 가느냐 이제 이거를 그 쇄신 기조로 가느냐에서 쇄신 기조가 이제 뚜렷하지 않다라는 건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부분 좀 참조해야 될 여론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대목에서 한번 저 우리 시청자분들 댓글 좀 잠깐 보고 갈까요? 장 PD님 네,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예. 제가 뭐 준비되시기 전에 네. 뭐 조리님 네. 좀 시니컬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중요할 때 거짓 당근 주면 또 오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네. 그래서 뉴코를 보셔야 되죠. 네. 고우리님 나라공사가 왜 김건희 마음대로 막 하는데 그 돈 국민 세금이야. 전반적으로 지금 그 댓글을 보니까 네. 세금 도둑이다. 아이고 내 돈이야. 이런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우주님. 이 방송은 수준이 좀 높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금평님은 희망 없음 절망적인 뭐 그런 얘기도 드셨고요. 금머리는 뻔뻔함의 극치다. 사망선고다. 경고등. 아 토모님 뭐 또 여러분들 술보성님 네 많은 분들이 채팅방에서 채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부분은 이제 인사 문제 얘기하셨으니까요. 예. 그 자택 지시 대응 적절했냐 집중 호우 문제. 예, KBS에서 연주사를 했죠. 예예. 예. KBS 네. 한국리서치 조사입니다. 8월 네.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000명 대상으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는데요.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자택 지시가 적절했느냐. 네. 현장 지휘에 써야 한다가 65.0 나왔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네. 자택 지시 문제되지 않는다. 32.6. 상식적인 거죠, 아주 그냥. 아, 예. 모르겠어요. 이게 자택 지시도 문제되지 않았다라는 게 좀 설득력을 갖추려면 조금 더 이렇게 호소력 있게 접근됐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안에 뭐 다 있다면서요? 예. 그 안에. 근데 이제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신 분들이 또 워낙 많아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논란이 안 됐으면 문제가 아닌데 논란이 되니까 지금 여론은 현장 지휘 예, 그렇죠. 대통령께서 현장에 예. 계셨어야 된다가 65.0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민심은 이런 것 같아요. 진짜로 네. 현장에 가시는 걸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제가 봤을 때 예전에 그 산불 났을 때에도 그때 이제 그 총리 누굽니까? 한 총리. 예, 총리 직접 갔어. 지금 아, 예전 총리요. 예전 아, 문재인 총리. 정부 이내 예, 총리. 예, 예, 이내 총리. 총리. 정세균 총리. 예, 총리. 예. 다 현장에 갔었거든요. 맞아요. 예, 산불 예. 났을 때. 아. 예, 그런 거 보면 좀 가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과거에 울산입니까? 한번 그 태화강 범람했을 때 그때도 좀 논란이 됐죠. 현장에 가서의 문제, 현장 가서 공직자가 갖춰야 될.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만약에
그 비를 맞으면서 현장 지휘를 하셨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좀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 정말 좀 이런 민심이 네. 있어야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 비 맞고 그 침수했던 분들은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 완전히 삶이 무너졌는데 그 자리에 아,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은 가셔야 된다는 거죠. 갔는데 사진만 찍고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버렸죠. 그 사진은 나중에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 사진도 있을 수는 있는데 당장 거기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계셨는데 바로 나오니까 좀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생각이 다른 거죠. 거기를 진짜 국민이 고통스럽게 하고 예. 우리가 그 가서 공감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그래 말이 많으니까 한번 가보자 뭐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그런 것들은 약간 좀 뭐랄까 운영의 미가 참 좀 뭐랄까 진정성이 좀 잘 전달될 게 좀 네.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네. 이게 채용도 좀 나왔습니다. 뭐 친척 지인이 네. 캠프 일한 뒤에 채용되는 거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 이건 진짜 세요. 사적 인연에 따른 채용이라 문제 있다. 이게 네. 70% 나왔습니다. 70%면 10명 중 7명이거든요. 이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데 계속 예. 놔두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근데 능력에 따른 그러니까 채용이라는 요게 정가에서는 이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꽤 있었는데 이게 민심은 완전히 다르네요. 사적 인연에 따른 채용은 문제 있다. 이게 대표적으로 공정 정의 아니에요? 윤석열의 공정 정의가 예, 예. 사적 인연에 예, 예. 따른 채용은 괜찮고 이거 요거 70은 예. 예, KBS 한국 리서치 조사 70 가까이 예, 나왔습니다. 숫자가 70 가까이니까 70은 좀 안 되는데 네. 예,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과 정의라는 부분이 예. 윤석열 대통령은 사적 인연으로 보고 있다. 뭐 그런 것이 여론조사에서 예. 분명하게 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정부 여당 쇄신에 대한 거죠. 예. 네. 정부 여당 쇄신과 관련된 건데요. 네. 아, 국힘 내부 갈등 책임 누가 있냐? 누가 있습니까? 책임? 누가 제일 커요? 그 전체 베이스에서는 예, 이거는 네. 이제 JTBC 글로벌 조사인데요. 네. 전체 베이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32.3 나왔습니다. 유족이 좀 늘어났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측근이 29.4예요. 이게 예. 적색 말고 적색은 보수층들인 거죠? 적색은 이제 국민의 지지자 중에서 전체 예, 예. 적색이. 그리고 이준석 대표라는 게 평균적으로 24.4 나왔는데 여기서 보시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26.4로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근이 29.3, 윤석열 대통령 12.2인데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높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러면 이 이슈는요. 지지하는 정당, 그러니까 정당 균열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 얘기는 국민의힘 지지자를 빼고 나머지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율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전체 평균이 32.3이니까. 그렇죠. 예. 이거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바라보는 다른 국민들, 무당층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당 지지자들은 사실은 대통령과 측근, 소위 얘기하는 윤핵관에 대해서 많이 아 왜들 그러시나라는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합치면 60%나 되니까요. 지금 그렇죠. 그게 이제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부분은 아 정당 균열에 의해서 의견 분포가 상당히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예,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에 따라 상당히 국민의힘 지지자 이외의 국민들은 네. 또 더 약간 좀 대통령에게 귀책하는 그런 의견이 많아질 수도 있다. 네. 이런 것들도 참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뭐 국정쇄신방안. 국정쇄신방안입니다. 네, 국정쇄신방안은 예. 경제 살리기가 최고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이제 차트가 있을 텐데요. 이것도 네, JTBC 나왔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조사입니다. 여기서 경제 살리기가 예 국정기조로 강화된다가 4명 중 1명인데 굉장히 높죠.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다른 거 한번 합쳐볼게요. 네. 두 번째로 나왔던 윤핵관 등 대통령 측근 2선 후퇴. 요거 그 옆에 그게 20.7이지 않습니까? 네네. 장관이 대통령에서 인적 쇄신 확대 13.3. 요 두 가지 합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 다섯 번째 보시면 특별감찰관이 예, 대통령 예, 측근 예. 관리. 예, 예. 이게 사실은 인사 문제예요. 다 그러네. 예, 인사 문제, 사람 문제. 요거 합치면 윤핵관 예, 예. 인사 내부 갈등 그렇죠. 합치면 얼마예요? 한 40몇 되는 겁니다. 사실 한 5 된다고 하면 더 되죠? 특별감찰관 측근 관리까지 예, 요거까지 33, 4, 50% 정도 돼요. 예, 50에 가깝죠. 50에 가까운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계속 오늘 나오는 그러니까 100일 조사 결과 나오는 네. 인사와 관련된 사람과 관련된 측근에 관련된 여기에 대한 얘기가 꽤 나옵니다. 그 효과, 그 결과로서 경제 살리기 등 국정 기조 강화 서운하다. 요 두 개가 이제 연동되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 쓰는지, 측근이 무엇을 하는지. 그런데 보니까 내 삶은
경제 살리기는 왜 안 하시나 이런 걸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인사 문제가 바로 내 삶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국민들은 보는 거죠. 보는 거죠. 하여튼 전문가들을 쓰신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후보 때 그 전문가들이 열심히 하면 경제도 살리고 물론 지금 경제가 대외적으로 어렵지만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목소리는 안 나오냐 안 쓰고 측근만 쓰느냐 그렇죠 사적 채용만 하냐 그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계속 튀어나오는 뭐 악마의 대변인을 옆에 둬야 된다 뭐 홍보 라인을 강화해야 된다 이 얘기가 네. 네. 그게 바로 여기 국정 홍보 및 국민 소통 강화인데 그 전에 인적 쇄신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그걸로 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홍보하고 소통은 10%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인적 쇄신 그런 것들은 예, 측근 강화, 측근들을 관리를 해달라 이 목소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아, 모르려나 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야 당대표 하나 좀 예, 들어가 볼까요, 예. 대표님? 네. 예, 예. 일단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적합도에서 이제 유승민, 네. 안철수, 이준석, 나경원 이런 순서로 나왔는데요. 유승민 21.1. 근데 이게 네. 이게 여론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지지자 중에서는 네. 안철수 씨가 이제 24.2로 높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체 베이스, 전체 베이스에서 유승민, 안철수, 이준석, 나경원이지 않습니까? 안철수 이거는 14.8. 전체 국민 여론조사죠. 전체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만약에 하게 되면 국민의힘 중에서는 안철수 씨가 이제 24.2, 나경원 씨가 21.9입니다. 유승민 씨 너무 낮아요. 아. 지지자 중에서는 이게 이 문제 때문에 유승민 씨가 이제 경기도지사에서도 잘 안 되는 예, 안 됐죠. 중간에 통과할 수가 없었는데요. 경선을 지금 이렇게 따지면 이준석 씨가 뭐 불출마해서 유승민 씨를 민다 한다더라도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의 비율 반영 때문에 안철수 씨가 지금은 유리하다고 봐야죠. 근데 5대5로 가잖아요, 당대표 경선이. 예, 예. 아. 대충 합쳐보시면 됩니다. 아. 5대5는 결국 합한 다음에 둘로 나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뭐 7대3은 거기 비율에 맞게끔 가중 평균이 되는 건데 지금은 5대5로 합치면 그냥 가장 높은 거는 안철수 씨가 되는 거죠. 나경원도 굉장히 노리고 있다 그러는데. 예, 예, 예. 나경원 씨. 근데 뭐 전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많이 떨어집니다. 나경원 씨가 이제 9점으로 한 자릿수라. 네. 예, 나경원 쉽지 않죠. 이거는 이제 더 봐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 민주당 보죠. 민주당이. 민주당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결정 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예. 차기 당 이게 보면은 역시 이 전체 평균에서는 이재명 40.7인데 지금 여기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압도적인 거고 예. 요 비율 있잖아요. 요 예. 비율 이게 아마 권리당원의 당심을 이끄는 그 민심이 선행되는 선행지표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네요. 예, 강훈식 씨 이제 사퇴했다 하더라도 예. 박용진 후보한테 밀어주는 그 시너지, 긍정적인 시너지가 드러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한 후보가 일방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흥행이 될지는 알 수 네, 없습니다만서도 네. 하여간 야당으로서 강한 당을 마련하는 당대표가 등장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기는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의원 투표가 어느 비율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게 뒤집어질 수 있을지 쉽지 않아 보이고요. 특히 이제 박용진 씨가 네. 지지자 중에서 또 권리당원 중에서 인기가 그렇게 대단할 것 같지는 않은데 대의원 중에서는 또 봐야겠죠. 예. 대의원은 다 이런 민심의 영향을 받지 않나요? 다 대부분 다. 받기는 받죠. 나중에 다 받더라고요. 예. 조직 영향을 받지 않더라고요. 지난번 중앙위 받듯이 약간은 좀 다를 거는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그 예민한 문제, 당원 80조 개정 문제, 이런 문제.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보죠. 예. 예. 이게 아마 이제 안 하는 걸로 된 것 같은데 그게 전체 중에서 48.8이 이제 개정 안 된다지 않습니까? 예, 예. 민주당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51.7로 나오기 때문에 개정해야 된다가 이 의견이 반영될 확률이 높았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 비대위에서 이게 지금 전체 저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무당층이라든지 아니면은 중도 성향자 중에서 개정 해야 한다보다는 개정해서는 안 된다 의견이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민주당의 당원인데 뭐 아 물론 그렇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쪽 의견 다시 얘기해서 보수 성향자, 진보 성향자 그 중간에 있는 중도 성향자라든지 무당층 이런 분들의 마음까지도 같이 좀 반영하는 그런 야당이 되어야 된다. 이게 들어가서 조금 이제 뭡니까 한 템포 쉰다고 해야 될까요? 개정에서는 안 된다라는 국민 목소리를 더 좀 반영하지 않으셨나? 제 생각에는 정당은 예, 예. 정당은
정당의 당원들이 운영해 나가는 그렇죠. 것인데. 지지자 중심으로 가실 수도 있죠. 거기서 예, 가야지만 예, 예. 그 정당이 살아남지. 예, 예. 자꾸만 왜 이 48.8%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보수층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민주당을 살려주고 지켜주는 건 아니거든요. 예예. 예. 그럼 당원들이 지켜주고 살려주는 것인데.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지지자 가야죠. 중에서는 절반 예. 정도가 개정해야 된다라는 예. 보시는 거고. 그 의견을 따르는 것이 예, 우상호 예. 위원장의. 맞는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아, 예. 부상호 위원장이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야 생각이 아마 이거 당원 저거 있죠 청원 그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지금요 예예 아. 예. 당원 청원에 따라서 네. 또 다시 예, 또 뭐 번복이 된다든지 다 다른 오늘 있을 오늘 이제 당무 얘기하는 거죠 예예 예. 아이고 일주일 동안에 나온 여론조사를 대표님께서 이거 다 혼자 다 정리하셨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니죠 작가님이 다 정리하신 아, 작가님. 거 그래요 예 저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아 둘이 나와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100일인데 남은 네. 시간이 더 많다. 그런 정부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힘을 네. 받으시려면 네.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먼저 네. 선행 하셔야 된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네. 뭔가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그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언어로서만 얘기하는 거하고 김 대표님이 구체적 근거라서 여론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 거랑 훨씬 더 설득력이 다른 것 같고요. 일주일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장부장 장 PD님? 예, 그럼 한두 개만 좀 읽어주세요. 예, 우리 네. 대표님 가시기 전에 예. 네. 카라님 홍보가 안 돼서 지지율이 안 오른다고 생각하나? 윤석열은 본인이 문제인 걸 몰라요. 네. 현장에 가도 문제, 안 가도 문제. 대통령이 네. 문제 덩어리다라고 아. 말씀하셨습니다. 네. 금모래님, 네. 경돌이. 그래도 인사검증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토모님, 어느 분이 매맞고 자란 아이는 위기 모면을 위해 핑계와 거짓을 일삼는다고 했음. 네. 그런가요? 네. 김종환님, 나락골이 이런데 이럴 때 민주당이 행동하고 성과도 내고 좀 잘해야 하는데 내부 총질만 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라고 아.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오정숙님, 작가님 수고 많으셨다고. 같이 공치사를 돌리시니까 제가 듣는 정부에 우리 대표님이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주일에 이렇게 일어난 상황을 여론조사로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공해 주셔서 김봉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